보통 뭐 대장이라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대빵이라면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회빵 같은데? 네. 근데 왜 그 사람이 기억나? 그치 알면 제일 대빵이구나 약간 중절모 쓰셨거든 기억나 난 중절모 쓴 사람이 기억이 안나 근데 내가 대빵이야 이랬지 그럼 순회빵 되게 막 나 원래 나 아는 사람 그래? 이랑 악수 막 그러니까 큰아빠는 동생은 그런 여자친구도 막 데려가서 인사시켰었어 나는 이제 그런 거를 서로 하면 이제 귀찮아지고 한 것밖에 없잖아 그냥 나 근데 11월 첫째 주에 가야잖아, 울산. 근데 출장 가면은 모르겠다. 어? 아, 너 출장 가는데? 다음 주에 간다 했잖아. 운동회 시야. 다음 주? 야, 도착한 다음 주. 도착한 그 주야, 다음 주야? 다음 주. 다음 주면은 울산 가야 될 때가 이때잖아. 그러니까 이때 못 갈 수 있어, 울산은. 이때가 출장이라는 거야, 그러니까? 어, 31일 때. 그럼 나도 안 가도 돼? 어. 그거는 내가 가야 되는 거고. 아니, 근데 그때 아버님이 원래 나도 막 명절 때 원래 인사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대신하자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. 어. 그래서 이때는 꼭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. 근데 그때 내가 못 가면 너가 출장을 쓴잖아. 그러게. 그거는. 나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혼자서? 아니, 혼자서는 모르겠어. 그러니까, 너가 내가 출장 안 가면 같이 가야 생각이라니까? 그건 가기로 했어. 그러니까 뭔가 아버님이 와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. 엄마가 웬만하면 오지 말라는데, 그 재산은 불안하더라고. 내가 가면 못 가면 어쩔 수 없는데. 근데 뭔가 욕먹을 것 같아. 친척들한테. 그럴까봐 뭐라고 하는 거 같아. 그니까. 근데 어쨌든 출장이라는 게 진짠지 친척들은 그냥 핑계인지 모르잖아. 하필 이때가 출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. 그렇다고 나 혼자 가기에는 빡세고. 아니, 시간 여유 있네. 이거 먹고 11번 타면 되겠다. 근데 비하고 11번 하려나? 알겠지? 걷기보다 유람선이 낫지 잠깐만 이거 안주로 너무 빨리 먹어야 돼 그래? 아 맞네 이거 몇 개 먹어야 돼? 이거 찍어 먹어야 돼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이게 더 있으려나? 아니 이 정도 것 같아서 있겠지
했나? 우리 아니 안 할 수도 있겠다. 우리나라만 할 수 있잖아 그거.